픽업 구성 자체가 기가 막히죠? 텍사스 스페셜에 60 리버스 사운드, 리버스 폴라리티, 54 싱글 코일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난리인 거예요. 난리인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픽업 구성 맛집. 예. 이런 느낌입니다. Gear Times. 저는 링컨 브루스터 그 시그니처보다 이걸 더 좋아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링컨 브루스터 뭐 팬더 커스텀샵 그 시그니처 중에서 많은 분들이 최고의 시그니처로 꼽는 시그니처인데요. 네. 그거보다도 더 좋아하신다. 더 좋아, 나 오,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달고 없고요. 이 라지헤드에. 아, 라지헤드. 블렛 있고. 네, 그렇습니다. 로망을 자극하는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죠. 예. 결국엔 기타 소리 듣고 치는 거 아니야? 소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헤드에다가 총알 달아주니까 그냥 산다. 이런 느낌이, 예. 이런 느낌이 바로 우리가 기타를 구매하는, 예.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 중요한 것들. 예. 안 중요한 거에 꽂혀서 사는 경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중요해요. 아, 중요해요. 중요해요. 맞아요. 안 중요한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로빈 트라우어 시그니처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2022년도 7월에 딱 2년 전에 했었어요. 로빈 트라우어 시그니처 전에 했었던 모델 살펴보면요, 그때 시리얼 넘버 123297 모델이었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네요. 로빈 트라우어 프로콜 하럼의 기타리스트죠. 네. 그래서 그 리메이크한 것 중에 진짜 유명한 게 쥐선상의 아리아로, 네. 이제 리메이크한 화이트 쉐이드 페일. 그거는 유튜브 찾아보면 뭐 1억이 넘는 조회수가 수두룩합니다. 네, 그렇죠. 진짜 유명한 노래고, 그 라이브 그 이제 오케스트라랑 협연 많이 하잖아요. 아, 맞아요. 와, 기가 막힙니다. 네. 그때 점수가 잘 나왔어요. 81점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편의성이 17, 17이 나왔다라는, 네, 네. 게 이게 좀 확실히 뭐 편한 데다가 사운드의 그런 베리에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좋은 평가를 받았었네요. 선생님이 기타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치는 것. 아,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블랙 라지에드 얘기. 눈으로 치고 계신데요, 앞만 봐도. 눈만 있으면 돼. 그렇습니다. 저는 다국적, 다목적, 톤 오마카세.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렸던 게 그냥 일반적인 뭐 픽업 셀렉터 뭐 그냥 5단인 것 같은데 이 픽업 구성 자체가 기가 막히죠? 텍사스 스페셜의 60 리버스 사운드, 리버스 폴라리티, 54 싱글 코일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난리인 거예요. 난리인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그런 느낌에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내렸던 픽업 구성 맛집.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도 오랜만에 2년 만에 로빈 트라우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리얼 넘버 R135305 모델 662만 6천 원이고요. 그 다른 커스텀 샵들에 비하면 좀 저렴하게 느껴지죠. 네. Made in USA. 전장은 99.5cm, 무게는 3.54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80mm입니다. 바디는 셀렉트 엘도에 우레탄 피니쉬 들어가 있고요. 넥은 메이플 라지 C쉐임 넥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헤드 머신이 스퍼젤이네요. 팀락 스테거드, 네, 헤드 머신. 그리고 너트가 신세틱 본넛에 42mm고요. 스트링은 팬더 USA 250R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10 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메이플 통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9.5인치,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4개 54 싱글 코일 스트래피거, 미들의 60 리버스 폴라리티, 리버스 마운드, 리버스 폴라리티, 브릿지의 커스텀샵 텍사스 마운드 싱글 코일 스트래피거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다채롭죠? 다채롭네. 네, 컨트롤 마스터 볼륨에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6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올게요. 오사 사운드죠. 그럼 하나씩 들어보고, 네. 싶은 건 나중에. 자, 중간 리버스. 이 60 사운드고요. 이제 텍사스. 네. 2단. 그러면 저기가 리버스랑 텍사스. 아, 육사스. 4단은 4단은 54... 54랑 60이니까 57인가요? 57, 57. 대충 평균 내죠. 57 소리도 나는 거 같아. 톤 다섯 개가 다 좋아. 그러니까요, 이 텍사스, 육사스, 육공, 오칠, 오사, 아주 다채로운 톤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마샬 앰프는 그냥 쭉 갈게요.
좋네요. 듀얼리스트. 레드라이고요. 참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이야. 그 화이트 쉐도우 벨 김병호 밴드도 엄청 잘하는. 어 그래요? 네. 하셨었군요. 우리가 저게 건반 주자가 없어요. 세 명이라서. 그래서 그걸 그냥 기타로 하시는 거예요? 기타로 하면은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베이스가. 아. 부. 시연 때 워낙 자주 치시는 리프기 예.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하실 텐데 이거 또 김병호 밴드로 공연 때도 이제 자주 하셨었거든요. 예, 예. 좋습니다. 아주 멋진 리프 잘 들어봤고요. 마샬게인 마샬게인 한번 들어봐야죠. 네. 좋습니다. 시원시원하면서도 깔끔한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확실히 소리가 진짜 뭐 이렇게 들으면 지미 핸드릭스도 들리는 것 같고 에릭 클랩튼도 있는 것 같고 스티비 레이본도 있는 것 같고 예, 진짜 다채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주 맞춰서 들어볼게요.
아유 좋다 이거.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선생님이 왜 또 링컨 브루스터보다 좋다고 했는지 또 알 것도 네.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그 링컨 브루스터도 참 좋지만 옛날 그 라제드 이게 좋아요. 이게 세부적인 상황이 너무 좋아요. 네. 링컨 브루스터 플러스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링컨 브루스터 플러스 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운드가 진짜 다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느낌이 와 확실히 이게 범용적인 느낌에서 그러니까 이 범용이라는 게 전장르 범용이라기보다 샌더 자체 범용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모든 아티스트들이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만 네. 까먹어서 그냥 새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샌더의 네. 다양한 라인업들을 이 한 대로 만나볼 수 있다. 네. F선상의 아리아 드리겠습니다. F선상의 아리아 네. 좋네요. 어, 멋진다. 샌더의 선상 위에 대부분의 기타를 들어볼 수 있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5, 오.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은 82점, 평균은 82점입니다. 가성비가 올랐군요. 가성비가 네, 2년 새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81점이었는데 지금 82점 됐어요. 와. 나머지 구성은 다 비슷하고 가성비에서 좀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유저빌리티에서 17점이 뭐, 나왔어요. 갑자기 이 기타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딴 기타들이 워낙 비싸니까. 네, 맞습니다. 반짝 반사이 이걸 누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로빈 트라우 또 숨겨져 있는 시그니처 명기입니다. 뭐 아티스트가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우리가 충격받고 나온 네, 몇 안 되는 기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링컨 브루스터 사실 뭐 로빈 트라우어는 이제 이 기타리스트는 몰라도 뭐 프로콜 하럼이나 아, 뭐 그 노래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링컨 브루스터는 진짜 완전 초면이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링컨 브루스터만큼이나 또 이 기타도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시그니처는 아닙니다만 정말 좋은 시그니처 네,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로빈 트라우 시그니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내쉬가 또 쫘라라라 준비가 쫘라라라.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또 내쉬 빈칸 채우기 놀이 다음 시간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쉬에 저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텔레랑 뭐 재밌는 것들 네, 제규어랑 뭐 이게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veryday, Geo Times!